드디어 희철이 형 눈빛에 살기가 생겼어. 그렇지. 네. 오빠 이 살기가 생겨야지. 그날도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 우리 다음. 근데 희철이 형은 옛날부터 좀 승부욕이. 아니 옛날에는 뭐 하나 하고 싶으면 그 해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행위 같은 거 그러니까 배우고 싶으면 형들이 안 가르쳐주면 자기 혼자 반나절 걸려서 돌리다가 해내고 들어오고. 아, 팽이 같은 예. 거, 팽이 돌리는 법. 예. 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과의 싸움인가? 저는 뭐 매주 보지만 승부욕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관심 있는 거와 관심 없는 거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종국이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승부욕이 있었어요? 저기에 다 나오네. 이제 다음 저기 할 때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걱정하지 마. 준비해. 닥터님 안 계시면 입술 파리됐습니다 지금. 진짜 못해. 어? 네, 옮겨줘요. 아, 옮겨. 자 가자 바꾸라. 옮기러 가자. 아, 저 형 진짜. 아, 그냥 체력 달려 좋은데 형 진짜로. 어, 야 좋지. 운동장. 운동 시간도 없는데. 해야 돼. 그러니까. 돌려드릴게요 이제. 진짜 힘들어. 아니. 자, 너를 여기 일로. 형 화이팅 하십시오 형님. 화이팅. 상민 형 보여줘요. 아 그럼. 와 진짜 힘들어. 아 형의 구력을 보여줘. 아, 60kg. 아, 다르다는 걸 보여줘. 진짜 힘들어. 이거 진짜 힘들어. 아, 진짜 한때 날아다녔는데 이거. 형 준비됐어요? 잠깐만요. 아니 뭐 한 게 뭐 있다고 잠깐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다 갖다 줬는데. 한번 가자. 어, 근데 형 정국이 형 근데 너무 발이 가벼워. 그치. 그치. 그쵸. 그치 신기하지. 너 저만 가면 뛰어봐. 뛰어봐 잠깐만. 야. 와! 어, 진짜, 다시 한 번 더 뛰어보자. 야, 진짜 빨라.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그지? 그지? 너무 가벼워졌지. 야, 이걸로 그래. 이걸로 경보 있으면 이겼어요. 그래. 발을 가봐 계속 경보하고 지금 바로, 경보 보여. 이게 바로 경보야. 야, 진짜 빨라. 경보야. 야, 진짜 빨라. 야, 진짜 빨라. 야, 진짜. 야. 와. 신기하다 이게. 이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훈련의 효과야. 야, 나 가만히 있는데 계속. 자, 상민 형.